맞아. 클래식이야.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네. 너무 예쁘게 잘 봤어요. 아, 천사 요정 같으셨어요. 승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예쁘시고 진짜 겨울 같았어요. 겨울 같았다. 네. 아,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노래 분위기도 좀 그렇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나 씨. 저 처음에 앞에 보고 있다가 목소리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다들 놀라셨나 봐요. 네. 뭐야 뭐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핑클이 데뷔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선배님들께 한마디 하시죠. 네, 사실 저희가 한마디를 그저께 한마디 4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어제 아이치로 올라갔는데 제가 운전을 어제 해서 올라갔어요. 아주 의미 깊은 날이었겠어요. 네. 아, 한마디 남겨주셨는데 제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는 홍원소녀 레나 그리고 에이! 90년대를 휩쓸었던 1세대 아이돌 6개 수정 잭스키스입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오늘 잭스키스 선생님의 커플이라는 노래. 이 노래 원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노래는 뭐 솔직히 잘 몰랐다고 해도 트랙이 많아서 딱 아는 노래잖아요. 네. 잭키 선배님들 다른 노래도 혹시 아는 거 있나요? 홍생홍사. 오, 아, 들려줘. 아, 들려줘. 들려줘. 나 봄에 잘 먹을 거. 시청자들이 거의 99.9%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잭키 선배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마디, 반마디가 100마디가 되고, 뒷근모가 태산이 되고, 네, 아, 한마디가 모여서, 네, 만마디가 되는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입니다. 저희가 오늘 선배님 노래를 커버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잘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남긴 한마디를 이렇게 또 한 곳에 모여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모이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아이돌 라디오를 꼭 한번 단체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핑크 선배님들, CS 선배님, 신화 선배님들 꼭 단체로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테이크를 나오면 마주가 시작됩니다. 준호 씨 부탁해요. 네, 이렇게 좀 많은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머리에 눈이 내렸어요. 아니요, 네. 아, 아직 내가 네, 제 예. 머리에 눈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주 아, 추웠어요. 아니 뭐 거침없이 뿌리시는데요. 네, 그냥 네, 무사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밴디트 승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M 선배님과 친한데요. 아, 두 분 동창이시에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이렇게 눈사람까지 보게 되면서 열정을 보여주는데 선배님의 열정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자, 이렇게 원조 아이돌 선배님들 노래를 저희가 불러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다른 분들 준비하면서 또 새로웠고, 선배님들 노래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 뭐 힘들진 않으셨나요? 뭐 노래들을 워낙 명곡들을 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세대가 아닌데, 뭔가 저도 같이 추억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멜로디부터 약간 남다르잖아요. 아, 그리고 참, 환영분들. 네. 저 이제 웃길 준비 되셨죠? 빠질 준비가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히트 준비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 네.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 네네. 후배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응원 돌? 응원 돌. 응원 돌. 더 말씀 안 하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좋았다.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또. 아주 감사드리고요. 신화 선배님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남자 노래라 준비하느라 어렵진 않으셨나 이렇게 댓글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네네. 저희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아. 저희가 오면서까지 이게 두 키만 올라야 될지 세 키로 올라야 될지 이렇게 상의했는데 그리고 원래 랩할 때 제가 원래 랩을 진짜 더 자신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진짜 할 수 있는데 이게 후발을 하고 있어요. 아, 비트 드려요? 원래 제가 랩. 개인적으로 저희 데뷔 앨범 타이틀곡 퍼즐문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퍼즐문. 공원소년은 이제 퍼즐문. 또 밴디트는 어때요? 밴디트도 밴디트의 데뷔곡인 포커스 포커스를 들려주셨습니다. 포커스 포커스. 아, 그리고 에이프릴은 어떻습니까? 에이프릴은 봄의 나라 이야기. 봄의 나라 이야기. 아, 이게 이제 데뷔곡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약간 화이트처럼 겨울에 활동했던. 겨울에 활동했던 곡이었고. 아니, 근데 다이아는 어때요? 저희 다이아는 그 길에서라는 노래가. 아, 그 길에서. 네, 이렇게 또 네 가지 곡을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부르는 날이 오기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응답하라 원조 아이돌 이분들 빼놓을 수가 없죠. 1세대 아이돌 가요계 전사 H.O.T. H.O.T의 캔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